궁금한 마음에 아버님과 함께 동행해봅니다. 이게 곰이에요? 얘 못 볼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만든 곰이에요. 용이고! 용이요? 넓은 마당을 가득 채운 다양한 알루미늄 동물들. 이걸 다 아버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렇게 겁니다. 돼서. 그럼 모두 몇 점 정도 만드신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3만 점 정도? 3만 점. 작가시네요. 네, 알루미늄 그물과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동물들. 마당뿐만 아니라 집안에도 이 알루미늄 동물들로 가득합니다. 수가 마무리. 오,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이야, 이것도 지금 올 겨울에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오. 이 깃털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자그마치 공정 과정이 9분을 거쳐야 깃털 하나가 나와요. 어떻게 해서 이게 알루미늄을 이용해가지고 동물 만들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건축 현장에 갔더니만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망을 보니까 녹도 안 썰지요? 반짝반짝 광택이 나지요? 그래가지고서 만들어 보니까 진짜 깃털도 나오고 털 모양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철사를 구부리고 오므리는 작업을 수백 번 반복해야만 동물 한 마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정성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겠죠?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밖에 안 살아요. 딸은 영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 명절에 되게 쓸쓸하시겠다. 아니, 쓸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이런 게 있는데 왜 쓸쓸해요? 시간이 항상 모질랍니다. 휑한 마당을 꾸미기 위해 만들기 시작했던 알루미늄 동물들. 이제는 자, 아버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새가 집을 지었어요. 그랬네. 예, 새는 버스 타면서 좋은 소식들 많이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거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져가세요. 이렇게 한번 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